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죠. 이 본능을 체계화한 것이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요. 세상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입니다. 네. 계시의 결합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에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포는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에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그겁니다.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을 내가 믿고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주 정확한 분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내가 누구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 분명하게 영생의 길을 주셨는데 오기를 원치 않아. 예수 믿기를 거절해. 부정해. 배척해. 이게 안타깝다 이겠죠. 어느 호숫가에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놀았어요. 우화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잠자리가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이 뭔데? 몰라요. 개구리하고 잠자리하고 개구리가 같이 놀았어요. 근데 개구리가 우리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잠자리가 내년이 뭔데? 몰라요. 네. 개구리하고 소년이 같이 놀았어요. 우리 10년 후에 내가 결혼해서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살 것이다. 그런데 10년 후가 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 잠자리는 내년을 몰라. 개구리는 10년, 15년 후를 몰라. 예. 이 소년이 교회에 갔더니 성경 말씀에 영생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이 뭔데요? 영생이 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이따가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요. 예. 그런 거로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 신실한 장로님이셨는데 57세에 심장계통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딱 앉아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기도하시고 너 돌아가셨어요. 와, 저는 그것을 보고 이야 멋지다. 멋지다. 아 이렇구나. 확인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홍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84세신데 지금 DC 워싱턴 하스피탈 센터에 심장 바이패스로 네 군데를 했는데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고생하셨어요. 그랬더니 평안도 할아버지가 니슈 하고 그래요. 누구냐? 아드님 나가는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수술이 잘 돼서 감사하죠. 그렇대요. 근데 만일 수술이 잘 안 돼서 돌아가셨다면 천국 가셨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가요. 깜짝 놀랐어요. 난 안 믿어요. 그런 게 아니라 못 가요. 그래요. 왜 못 가요? 죄를 많이 졌어? 저보고 반말로 죄를 많이 졌어? 그래서 야 죄라는 게 이렇게 실질적이구나.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할아버지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요.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못 믿겠시다. 그런 거예요. 아, 난감하잖아요. 그 중환자 앞에서 장시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조금 뜸을 들였다가 큰 수술을 해서 비리, 돈, 처지가 많이 나왔겠어요. 돈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근심을 해요. 아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걱정하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라에서 갚아줘요. 나라에다 신청하면 갚아줘요. 그랬더니 반색을 하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못 간다, 죄를 많이 졌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금방 받아들여. 아, 그래서 믿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신앙 고백하고 나중에 5년을 더 사시면서 맨 앞으로 걸어나오셔서 지팡이 들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가셨어요. 참 감격적이죠. 이 교회를 창립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자리에 아주 멋진 고상한 연세 되신 분이 오셨어요. 부부가. 그래서 저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한국 공군 창설자요. 한국의 공군 창설자. 공군 대령이요. 공군 대령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군종감을, 군종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공군이 제일 먼저 군종감실이 생겼잖아요. 아시잖아요. 거기서 임동선 목사님도 계시고 그걸 자기가 다 만들었대.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군인이 돼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도 먹고도 먹게 되고 좀 흩어진 삶을 살았어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몇 달 후에 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요, 하스피탈, 예, 페어팩스 하스피탈로 갔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갑자기 대답이 안 나오네. 예. 그리고 혼수 상태, 예, 무의식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로 일주일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깼다! 그래요. 그래서 달려갔죠. 그랬더니 자기가 천국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건 뭔 소리요 또?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슉 하고 빠른 속도로 뭔가를 타고 갔대요.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 찬양 소리가 들리고 이 벽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영광의 빛이 비치더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했더니 비자 보자고 그러더래요. 비자. 예. 천국도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 보자고 그러더래요. 비자. 뭔가 했더니 예수 믿는 비자예요. 그 보자고 그러더래요. 없다고 그랬더니 고백 그러더래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어만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깼다 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같이 교제하고 그랬는데 한 두 달 만에 다시 또 쓰러졌어요. 다시 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다시 깼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같은 공군 출신인데 조금 뺀질뺀질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보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분명히 천국이 있어. 비자 받아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하고 막 부인을 야단치는 거예요. 예, 그러셨어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 아주 가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 제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천국 갈 준비돼 있어요?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아,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아, 그거 말고 예수님 확실히 믿고 천국 가시겠나고. 아, 나 집사예요. 아니, 그거 말고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가 됐어요. 그랬더니 계속 나 오래 다녔다, 나 집사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받아들였어요. 곧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참으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목사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 믿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종파가 세 종파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모세 율법에 붙잡혀 산 사람들. 율법, 과거,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종파는 사두개인들이요. 그들은 교회의 실권,
종교의 실권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명예, 권세 이것이 다 자기 것들이요. 예.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고 출세하고 이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결국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였죠. 예. 그렇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현재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주어진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던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십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눈이 멀어서 깜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두 번째는 아,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아, 천국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구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까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나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득불의 사명자로 삶을 드린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시다.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 걸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다섯 가지 사건이에요. 예. 그런 걸로 사도 바울은 장차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 아, 얼마나 뭐예요. 예.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 들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 가슴 접치면서 시작.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아멘.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부활이 있고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에 보면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다 언젠간 죽잖아요. 이 죽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신을,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흙이에요. 이 몸은 흙이고 우리 속에 영혼이, 하나님의 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영생하는 존재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예, 하나님의 이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 죽음이 들어왔다.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돼.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 저는 장례식 다니는 게 바쁩니다. 이따도 또 장례식에 가야 돼요. 자, 바빠요. 예. 뭔 사람들이 그렇게 장례식 통고가 오는지. 그런데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묘지에 들어가. 그 다음에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 낙원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분리된 상태로 지상세계, 낙원세계, 음부세계. 잘 들으세요? 세 세계로 갈라져.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라져 있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예수 착신을 믿으면,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음부에, 아주, 뭐야, 흙에 빠져, 묘지로 들어가죠. 묘지에 들어가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잘 들으세요?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어디 그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묘지에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이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회복돼요. 에이 목사님, 다 썩어 없어졌는데 무슨 회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현대 과학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 증명하고 있어. 예. 그래서 몸을 데리고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재결합시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 쓰고 움직여진 것 같아도 유전자 불멸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에서 50년 전에 살인사건, 100년 전에 사건을 가지고 거기서 DNA를 뽑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이, 억 명의 사람이 살다 죽었어요. 그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본질이, DNA가 어딘가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다시 회복돼요. 에스겔서를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복이,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 원칙, 유전자 불멸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이 현대 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회복시켜. 그래서 회복된 몸과 데리고 오는 영혼을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예. 재결합시켜. 다시 한번 시작. 재결합시켜. 한번 더 시작. 재결합시켜. 이게 부활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결합시켜서 부활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 놀라운 사건이죠. 예. 이사야 26장 19절을 보세요. 이사야 26장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와, 놀랍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크게 시작.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다 같이 와.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예.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무끄러움을 당할 이불자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뭐예요?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서 다 썩었어. 티끌이야 그게. 근데 티끌 가운데 다시
부활해서 몸으로 다시 회복돼서 다시 몸이 돼서 영혼이 육체가 다시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을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8절 시작.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요. 무덤이 많잖아요. 공동묘지가 많잖아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믿음 안에서 아 내가 정말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과거에 예? 모세 율법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현재 교회는 다니면서 쾌락 세상 출세 예? 이것 때문에 세상적인 걸 즐기는 사람이냐,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나는 진짜 예수 믿냐, 진짜 크리스천이냐, 아,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그런 거 말고 진짜냐 말이야. 진짜 예수 믿느냐 이거예요. 예. 진짜 예수 믿느냐. 예.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라. 아, 얼마나 좋아요. 천국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니까요. 예, 본향, 고향. 너 고향 어디야? 저는 고향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이 경계선입니다. 남북 경계선입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향은 본향이라고요. 본향은 뭐냐?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천국, 아버지 집이 우리의 본향이다. 저희를 위하여 모자니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1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쌓는 능력을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게 모세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당시 최도의 강국인 애굽의 왕자 출신이요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모세가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들여서,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는 뭐야?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거에
예, 붙잡혀 사느냐? 현재의 쾌락, 돈, 명예, 권세, 출세, 거기에 붙잡혀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죠?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너희가 항상 내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내가 진짜냐 가짜냐, 여기 흠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하면 세수하고 닦고 새롭게 화장하고 일어서고 나가는 것처럼 내 자신을 늘 점검해서 나 진짜 예수 믿냐, 나 진짜 구원 받았느냐, 나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늘 확인하라. 예, 나는 정말 진짜냐 가짜냐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거 말고, 현재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 거 말고, 미래에 나에게 주어지는 보장이 무엇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고 있느냐, 받고 살고 있느냐.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건성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이요. 예. 디모데의 세 가지를 보면, 디모데는 칭찬받는 크리스천이었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예. 예.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예.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내가 오늘 크리스천으로서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성도인 신앙인답게 살고 있느냐? 어떠냐 이거죠. 예. 어떠냐? 거짓 없는 믿음이, 내 믿음은 거짓이 없는 거냐? 진짜 나 예수 믿는 거냐? 나 진짜 집사냐? 나 진짜 장로냐? 권사냐? 나 진짜 목사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나다나엘이 두 가지입니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 내 속에 간사함이 없었다. 교회는 나와서 열심히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할 짓 다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먹고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교회 들어와서는 직분자로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도다. 예. 늘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파멸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 무슬림이 무섭게 팽창해서 2050년 지금 25년 후에는 기독교보다 무슬림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 다 정복할 거라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알고 정말 성도들이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예. 그들에게는, 무슬림에게는 십자가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예. 영생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그냥 체질화시켰어. 체질화시키고 훈련화시켜서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게 하고 이 보자기 씌우게 하고 이래가지고 안타까워요. 뭡니까? 마귀예요. 역사예요. 마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야.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저도 여러분도 마귀와 싸움의 현장이 이 땅에서의 현장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거로
모든 곳에 지금 뭐 대통령이 서로 하겠다고 야단이고 뭐 한국은 국회 보면 국회를 보면 깡패 집단이야. 이게 무슨 국회야? 이런 현상에서 북한을 보면은 이건 무슨 뭐 악한 독재자가 자기 혼자 잘 살라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이러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민하고 확인하고 과거에 붙잡혀 살겠냐 현재에 붙잡혀 살겠냐 미래에 나에게 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겠느냐 그냥 의식 없이 먹다가 자다가 죽다 이렇게 살겠냐 먹다가 자다가 죽다 이것이 다냐 CNN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티네이저들 청소년들의 3분의 1이 자살을 생각한다 아 안타까워요 이런 번성한 나라에서 이런 번성한 나라에서 자살을 생각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에 그 복음서에 가장 어렵고도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변화산의 사건 아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학을 고백하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부탁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셨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 모세는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의 사람이요. 엘리야는 그 당시로부터 750년 전의 사람이요. 750년 전에 또 1500년 전에 현재 살아있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이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울려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변화산의 사건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지금도 영으로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국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영으로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부활할 때 다시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쪽은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해요. 확신을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식에 제가 지난주도 두 군데나 갔어요. 왜 우리 장례식이 많은지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을 주례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 영혼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관식을 하면서 돌아가신 영혼 분의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영혼으로 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아니요. 죽음은 즉시 낙원이든 음부이든 거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가리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은 오직 예수의 복음에 확신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생, 예,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거로 미래를 향하여 성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을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오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목회자, 교회가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성도들을 미래를 준비시키고 준비한 자로 만들어가야 된대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예. 영적인 부담을 주는 목사가 아니면 아니라고, 그거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뭐, 이게, 압박하고, 푸시하고, 그런 것은 영적인 부담을 줘야 돼. 세상에 빠지지 말라. 물질에 빠지지 마라. 영원한 장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것에 빠져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영적인 비밀이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그건. 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바른 목사가 아니다. 예. 구원의 신앙, 창조의 신앙, 승리의 신앙, 재림의 신앙,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필그린 교회를 창립하면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필그린 교회로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래요? 필그림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모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뜻으로 이 교회 이름을 필그림 교회라고 지켰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천국에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순례 끝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만 하면 예, 예. 그러므로 성도는 목사들로부터 성직자들로부터 영적인 부담을 받고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면서 영적으로 씨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맞다. 목사님 말씀이 있다. 목사님 말씀이 맞다.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집사야. 내가 집사야. 그런데 하루에 20분도 기도 안 해. 예. 하루에 석장도, 예, 성경 안 읽어. 하루에 성경 석장도 안 읽고 20분도 기도 안 하면 그게 뭔 집사야, 그게. 뭔 장로야, 그게. 뭔 목사야, 그게. 좀 과합니까? 예. 껍질 뿐인 거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목사님이 너무 부담을 준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보내자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부담을 주고 자꾸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가 살아있는 목사예요. 예. 그것이 감사드려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해 사느냐? 과거에 속해 사는 사람이냐? 미래에 속한 사람이냐? 예. 오늘의 거울은 과거예요. 미래는 오늘의 결과예요. 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된 자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왜 그래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오면서도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다 원망해서 다 죽었다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세상을 망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지금 현재 가장 망치는 것이 뭐예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 차별금지법을 없애자. 차별금지법을 금지하자. 야,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하지 말라 한 것을 다 없애버리자. 우리들 마음대로 살자. 이게 차별금지법. 예.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연애에 빠져요. 가정이 파괴돼요. 여러분,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 원리예요.
창조 원리의 근본 법칙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근본 법칙이에요. 이걸 다 버리고 네가 남자인데 여자 하려면 해. 네가 여자인데 남자 하려면 해.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법으로 돼 있어요. 이 미국이 지금 그걸 법으로 만들고 한국이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걸 반대하면서 지금 한국이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일고 일어나서 지금 대형 집회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참 저는 반가워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반대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름 있는 목사가. 안 돼요. 예. 영국이 그래가지고 지금 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예.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고 개신교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나갔어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예요? 차별금지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 교회 속에서도 북한의 실정이 북한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교회를 다 불사르고 목사들 다 죽인 것을 보면서도 그쪽으로 가자는 목사들이 있어요. 친북 좌파 목사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얘기입니다. 예,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고 미래는 오늘의 결과예요. 나의 결단은 무엇인가 강조하고 오늘의 삶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해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재림 의식을 가지고 보라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보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바로 더 삶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쪽은 아멘도 하나도 안 해서 믿습니다. 여기 벙어리들만 모여서 믿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안 믿으면 마음대로 하고. 예.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강력해요. 예. 이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뭐 체면 차리고 그럴 거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믿은 결과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